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종이인형 만들기를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은이와 함께하는 성경동화나 전래동화 이야기, 교육동화 이야기를 많이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종이인형은 과연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자, 먼저 인형을 그리는데 얼굴 따로, 몸 따로 그리셔야 돼요. 뭘 그릴까요, 먼저? 공주. 공주요? 자, 이쁜 공주를 그럼 그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공주 그린 다음에 왕자 그려요. 자, 이렇게 해서 공주를 먼저 그리겠어요. 이렇게 하고 목을 그 대신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윗도리를 만들고 밑에는 또 따로 그려야 돼요. 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한쪽 팔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마를 공주를 이렇게 치마를 이쁘게 이렇게 해서 다리는 이렇게 이 다리의 높이는 똑같아야 돼요. 자, 이쪽 팔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따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요 팔을 나중에 요 뒤에다가 붙이고 요 위에다 놓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은이도 그렸어요? 이거 우리 예나 공주네. 자, 이제 색칠을 합시다. 그럼. 좋아. 이번엔 크레파스. 이제 이번에 크레파스로 한번 색을 칠해보겠어요. 자, 색을 잘 칠해야 되겠죠? 나는 노란색으로. 네, 이렇게. 할아버지는 그렇게 색칠해, 난 이렇게 색칠하면. 아이고, 노란색으로 칠하네. 우리 하은이는. 난 여러 가지로 해. 그래. 머리도 다르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못 그린 부분은 우리 화이트로다가 지우는 거예요. 그랬으면, 아유, 이거 왜 이렇게 그렸어? 이거는 손을 잘못 그렸어. 그래서 이걸 지워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나는 이걸로 칠하게 됐어요. 결심했어요. 나는 이렇게 색칠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면은 인형으로 만들어야 되면은 여기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따로 잘라가지고 우려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인형을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왕관도 노란색으로 칠하지. 나는 왕관은 파란색으로 색칠했는데. 그랬어요? 이거 봐봐, 할아버지. 볼게요. 이제 가위로 오리기를 하겠어요. 아니, 이제 할아버지가 내 것도 올려줘야 돼. 자, 이제 가위로. 내거 올려줘. 알았어요. 오려서. 가까이 대고 오려주세요. 그러면 뒤에다가. 네, 그래, 뒤에다가. 됐다. 그래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세모가 되면은 여기 다리 그리고 여기 팔 그리고 그리고 여기 팔 그래. 아이, 이렇게 해야지. 됐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됐네. 아유, 자, 이제 색깔도 칠하고 됐어. 자, 이제 오르겠어요. 네. 자. 하은이 춤추는 인형 만들고 싶지 않아? 응, 맞아. 그러면은 춤추는 인형 만들 때는 자, 이렇게 해줄 테니까 여기다가 팔을 그려봐. 응.
아니야, 자, 요로, 내가 요렇게 할 테니까 여기다 손만 그려봐. 됐어, 됐어. 네,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색을 이렇게 칠하고. 나는 이렇게 색칠. 자, 이거 이건 다리고요. 이거 머리. 이렇게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얼굴을 붙이. 얼굴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요거는 이제 팔이 되는 거예요. 옷을 하나 봐봐. 여기에 팔도 움직이고 얼굴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끈을 매달아. 알았어요. 움직여. 자, 이제 할아버지 것도 만들어야지.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만든 것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이렇게 공주님 머리 만들고 옷은 또 따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공주님 오른 왼쪽 팔은 이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딱 대면은 맞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왕자님은 이렇게 몸을 만들고 머리 위에다 딱 대고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이거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쪽 팔 오른쪽 팔이죠. 이렇게 섞여서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칼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면은 아주 씩씩한 왕자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나 공주. 아, 예나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 후나? 개나. 개나? 응. 우리 하은이가 만든 개나 공주는 이렇게 하은이가 만든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개나 공주를 만들어. 만든 거 오나 공주. 오나? 인형들을 한번 하나로 붙여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왕자님. 이거를 반을 잘라서. 아, 이 왕자님은 이렇게, 여, 팔은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머리는 이렇게 붙이고. 반을 붙여준 그리고, 게 이어줘야 돼. 네, 이거를, 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드릴로다가, 자, 이 하루핀을, 이건 301호는 너무 좀, 예, 짧아요. 이거 302호는 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연결할 때는 아마 302호가 적당할 거예요. 302호를 목에다가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목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는 이런 인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공주님도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아니, 내거 먼저. 아, 그래, 예나 공주. 아니, 개나 공주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개나, 우리 하은이가 만든 개나 공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하은이가 만든 거는 양손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아주 신나게 춤을 추는 개나공주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나공주.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띠나 우리 하은이가 만든 우리 개나공주가 완성이 됐어요. 우리 공주님은 이렇게. 띠용 해서 네. 아, 이제 그럼 뒤를 어떻게 하느냐. 이 뒤에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막대기들입니다. 이 막대기들은 처음에는 가게 가서 이거 좋은 막대기를 샀는데 그게 비싸요. 막대기 하나에 3,000원이에요. 어휴, 그러면 3개밖에 못 만드는데 한 개당 1,000원씩이 드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막대기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막대기는 그냥 여기 야산에 가시면 그냥 꺾어서 버리는 것들 많습니다. 꺾어다가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뭐 몇백 년 쓸 거 아니라면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막대기를 대주는데 너무 위로 해주면 팔이 안 움직여요. 너무 밑으로 해주는 것도 똑같지? 좀 그렇고 요 정도. 다 배꼽 정도 되는 요 자리. 여기다가 글루건을 잘 발라주셔야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정확하게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혹시 이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넉넉히 이걸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공주. 자, 이 공주는 밑으로 해서 뒤에다가 글루건도 잘 바르고 이렇게 공주 인형을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 왕자 인형을 만들어 볼까요? 네. 왕자 인형은 자, 이렇게 왕자라서 진짜 멋있어요. 해서 자 이렇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어요.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얼굴을 움직여야 되는데 얼굴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뒤에다가 요쯤 되는 이렇게 손을 딱 잡고 네.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쯤에 요쯤에 여기 13cm 정도 떨어지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홈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20cm 정도 한 20cm 좀 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게 철사가 약간 두꺼워야 돼요. 한 2mm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딱 이렇게 대고 요건 뭔지 아시죠? 네. 전기 공사할 때 많이 쓰는 것인데 자 요것을 이렇게 딱 대고 대자마자 요걸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머리가 움직이도록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근데 이제 이것을 이 끝이 이제 왼쪽에 이건 왼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오른쪽으로 와 있는 게 좋아요. 이게 만일 왼쪽에 있으면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딱 잘라버리고요. 자 요거를 여기 고정을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철사에는 이게 글루건이 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요 위에 이렇게 대고 자 이제 여기도 고정을 좀 시켜주는 이게 말르려면 한 5분 정도 있어야 되니까 이대로 이렇게 뉘어놓고 말릴 때까지는 네. 기다려야 돼. 네, 쉬. 자 공주님도 한번 해보겠어요. 억지로 이거를 여기 막 그 비틀다가는 이 길이가 이거 다시 한번 이거를 끝을 이렇게 똥 이렇게 꼭 90도로 꺾고 또 꺾고 네 이렇게 꺾고 이렇게 하고 또 꺾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네. 오늘 지금 이번엔 조금 넉넉하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역시 이건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왼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주고 여기도 고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 이만큼을 꺾어줘요. 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약간 좀 여유있게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기다립니다. 자, 인하 공주는 구멍을 뚫고 아니 손이 이게 이제 아, 아까처럼 이 끝을 꼬부리고
또 구부리고 또 구부려. 그리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딱 대고 네 여기다가 네 이 바인더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요거를 딱 잘라버리고 자 이걸로다가 양쪽과 왼쪽과 오른쪽을 네, 접합을 시켜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끝을 이렇게 돼가지고 이 끝을 약간만 이렇게 좀 구부려 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네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걸 무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쇳덩어리를 예, 앞핀을 그 이제 저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조금 점점 무겁게 되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겁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나가 아니고 개나 개나 공주. 근데 이제 이런 얇은 팔 같은 데는 나중에 이게 꺾여지거나 이게 그럴 위험이 있어서 글루건으로 이렇게 예, 받쳐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예, 다리도 마찬가지. 다리도 이게 꺾여질 위험이 있으니까, 안 꺾여지게 이렇게 글루건으로 해주는 거죠. 자, 이제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팔이 이게 조금 좀 무거워야 이런 플라스틱 제품으로 동그란 고리가 달려 있는 이런 물건은 문구 도매점에 가면은 여러 가지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을 한 통만 사시면은 뭐 수백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머리에 맨 처음에 그 철사를 붙였던 그 주위에다가 글루건으로 살짝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구멍 속으로 낚싯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팔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다 딱 붙여버려야 돼. 그래서 요 끝을 요 가운데 있는 요 고리 있죠? 고리로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예요. 고리 쪽이 뭐야? 이렇게 자, 이 밑에다가는 제가 압정을 한 3개 정도 붙여서 무게를 좀 무겁게 했어요. 이걸 이제 나중에 땡기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좀 이게 말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참읍시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아 이게 왕자님이네.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몰랐어 미안. 여기 이렇게 우와. 딱 대고 이거를 여기다 고정을 시켜줍니다. 개나라고만 해? 알았어요. 그러면 네, 자 우리 공주님부터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어요. 공주님 이제 완전히 말랐죠? 구멍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잡아당겨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 저쪽에서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럼 이 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은 여기에 팔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기준이에요. 그럼 이걸 잡아당겨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여기다가 또 이렇게 대고 고정을 시켜야 돼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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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근데 이거를 오른손으로 이걸 움직여야 되니까 요거는 머리로 움직이고 요거는 팔만 움직이는 거예요. 완성해야죠. 자 왕자님 인형도 완성하겠어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이렇게. 안녕하세요. 전 릴리 공주입니다. 아유, 릴리 공주는 어쩜 그렇게 이뻐요? 누굴 닮았어요? 네, 겐나 공주랑 똑 닮은 친구 쌍둥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겐나 공주도 예쁘고 저도 예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겐나 공주는 날마다 웃네요. 네, 저도 웃어요. 저도 웃어요. 저는 맨날 웃어요. 그리고 겐나 공주는 어쩔 때만 윙크하고 어쩔 때는 웃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석 붙이는 것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손에 이 칼을 이렇게 들었다가 띄었다가 그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 칼도 좀 가느들하니까 먼저 이렇게 빳빳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글루건으로 좀 뒤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석은 이게 이제 그 한 5, 6천 원에 한 10개밖에 안 돼요. 비싼 거예요. 이게 요거를 여기다가 저가 춤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땅땅땅땅 놀이 가요. 어리들에 가면 우리는 노래가 6장만 있어요. 5장인가요? 10장은 없어요. 6장만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너무 잡아당기면 그거 빠져요. 너무 당기지 말아요. 아직 안 말라가지고 조심해야 돼, 지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오늘, 자, 먼저 왕자님 인형을 만들었죠? 네. 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만들었나요? 자, 우리 겐나 공주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지금까지 만든 공주들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만들 미갈 공주입니다. 미갈 공주요? 네. 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저번에 만든 메갈 공주입니다. 아, 메갈 공주요? 네. 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저번에 만든 예나 공주입니다. 아유, 머리가 기네요. 또. 이거는 오늘 만든 릴리 공주입니다. 아유, 이쁘네요. 또요. 이거는 저가 만든 예쁜 겐나 공주입니다. 아, 겐나 공주. 겐나 공주는 춤을 잘 춰요? 네. 한번 춤춰보세요. 따따따따따따따. 아우, 춤을 잘 추네요. 네. 자, 우리 5명의 공주님들이 과연 무슨 모험을 할까 기대가 되는데요. 무슨 모험을 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 근데 인형곡은 내일 와서 해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아유, 우리 공주님들이 너무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근데 그 인형국 이름은 알려주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5명의 공주의 모험입니다. 기대되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인형국은 내일 와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기대가 됩니다. 네. 아유, 잘했어요. 근데 왜 왕자님은 왜 소개를 안 시켜줘요? 왕자님은 너무 안 예뻐서요. 너무 멋지기만 해도 안 예뻐요. 예쁜 공주들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럼 왕자님이 섭섭하지요. 왕자님 말을 못하는데요. 인형들은 원래 말을 못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공주들은 예뻐서 한 거지만 왕자는 칼을 들고 있어서 공주들은 위험에 빠져 죽을 건가 봐 안 소개시켰어요. 아, 그래서 위험해서? 네. 아이, 그렇구나.